Life is a winding road. 조알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조알리 빙으로 향했다. 입구 역시 비슷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같은 계열의 리조트긴 하지만 조알리 빙은 오픈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상 리조트이다. 이번에는 워터 빌라가 아닌 비치 빌라에서 지낼 예정이다. 뭐해? 친구야, 나 여기 지금 소개시켜줘. 짐을 풀고 티 샴페인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몰디브 하면 워터빌라라고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치빌라가 더 편했다. 새로 생긴 리조트답게 정말 깨끗하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 게 느껴졌다. 여기도 또 선베드가 있어요. 우와. 오빠 혹시 여기서는 어떤 거 찍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빌라 안에서만 찍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객실 내부는 조알리보다 조금 더 아트적인 느낌이 강했다. 내가 다녀본 호텔 중에 가장 특이한 의자. 이거 어떻게 하나 싶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 옆에서 보세요. 심지어 쿠션이 좋아. 오빠 나 여기서는 뭐 찍어줄 수 있어? 점심을 먹고 몰디브에서 가장 큰 피트니스 센터가 여기 있다고 해서 가보았다. 다음은 향수 제작 클래스를 들었는데 실제 리조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센스를 여기서 제작한다고 한다. 우리는 우디향이 메인인 향수를 만들었고 지금도 한국에서 사용 중이다. 다음은 조알리빙의 47번 룸투어. 이 리조트에서 가장 비싼 빌라다. 여기 방이 하루에 3,200만 원이에요. 필라테스 기구까지 심지어 들어와 있어요. 플라잉 요가도 있어. 대박. 근데 지금 여기가 비수기인데 비수기 때 보라야 3,200만 원 정도고 성수기 때는 이제 잠시만요. 내가 지금 가격을 보고도 안 믿겨가지고 성수기 때 6,400만 원. 하루에? 하루에 6,400만 원이에요. 하루에 6,400 태울 수 있어요? 난 태울 수 6,400원 정도 괜찮아요. 6,400원?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사우나를 할 수 있는데 스팀 형식인 것 같아요. 물 부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사지를 신청하면 여기 와서 직접 마사지를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리고 여기 부활절에 대가족이 예약이 돼 있다고 하는데 성수기 기준이면은 4억 2천을 일주일 동안 여기다 쓰는 거예요. 4억 비수기 기준은 뭐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선셋 뷰예요. This is sunset view, right? Right straight. 아, 바로 그냥 직선으로 그냥 해가 진다고 합니다. 여기 물고기 되게 많아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완전 그냥 100만 장자들 예약으로 꽉 찬다고 합니다. 저는 100만 원 장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지금 촬영을 할 생각이에요. 너무 떨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나갈 겁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o!
촬영하러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여기를 배경으로 저기 위에 방파제 같은 데서 영상이랑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노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수영장 쪽에서 보라랑 잘 나온다 보라야. 수영복 너무 잘 어울린다. 쿠팡으로 샀어요. 너무 급해서 제트 배송. 오케이. 주얼리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왓츄가 가장 새롭고 특별했다. 수중 테라피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우주 속에서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뒤에 있는 숲이 조알리 빙에서 만들어 놓은 약간 사운드 테라피 같은 정원인데 안에가 진짜 신비하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부러 밤에 왔어요. 되게 요정들의 숲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음악회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숲속의 작은 브레멘 연주대 오늘 파이팅 해볼게요. 모든 여행이 특별하지만 이번 조알리빙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아직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곳이기에 몰디브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리조트이다. 그럼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